Stretch. Oh, ah. Broke. Might have broken arm there. All right. Guess who's not back? Not me. That's really it. Bada bing, bada boom. All right. Let's see. Now, I did some. Now I'm not gonna say it. But anyway, I'm back. I did some bullying off screen. I bullied a couple people. And I got some stuff that I missed last time. So yeah, thank Christ. I'm just gonna go into the gameplay. Enough. Just sitting here, sleeping. I feel like doing that right now. I am just hoping that it is not loud. Because I get a slight feeling it's pretty goddamn loud. With Michael's suggestion, I have done some stuff. I got Walter, Walter's page on a couple of people. I just changed people around. There's Mars's page that I missed somehow. I didn't realize I didn't get that one yet, so yeah. Yeah. Now, I have to decide. Do I want to fight the happy teddy bear? I mean, it shouldn't be too hard for what I have right now. Or do I want to do one of these two? I can at least do this now. A couple pages. Could try to check what this is. This one shouldn't be too hard. Oh yeah. Could try to check this out at least. Before we can do anything else. Maybe see if we get anything decent. Help us with the teddy fight. 누님, 티사에서도 온 연락 받았죠? 티사? 맞아요. 어? 그런 게 왔었나? 아, 어떡할 것 같아. 어? 어제 같은 골목 출신들끼리 만나서 술판 벌였대. Great. 가게 하나 전세 내고 진탕 마셨다고 하더라. 하, 또 얼마나 마신 거예요? 야, 레인! 아직 술 덜 깨서 머리 울리니까 설교할 거면 한 시간 뒤에나 해. 게다가 뭐예요, 이 영수증 내역은? 사무소 돈으로 결제까지 하셨네. Not the office funds, you bastard. 오늘도 워프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곧 UW212 워프 열차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탑승 수속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Word warn us, but we'll be good. 곧 우리 차례네. 워프는 매번 탈 때마다 속이 안 좋단 말이지. 제발 저번처럼 질상만 보지 마세요. Bullet trains, ooh, fancy. 그나저나 이번 의뢰는 의뢰네요. 알사로부터 온 의뢰라니. 알사에서 직접 맡길 정도면 엄청 위험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어중간한 사무소를 그냥 찔러보는 용도로 쓰는 것 같은데. 의뢰 담당자 이름 뭐라고 적혀있냐? 토끼팀 대장? 너희들이 보기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한 것 같지? So she's a calculating drunkard. 또 저러시네. Biggest of brains. 바로 그 묘라는 녀석이 어제 나와 같이 술잔을 나눴던 오랜 친구 중 하나라 이거야. How nice. 그럼. How nice of you. How nice of you. 묘가 꿀 좀 빨 수 있는 일을 주겠다더라고. 자기한테 마진 좀 띄워주면 된다더라. 그래서 그렇게 당당했던 거네요. 아, 기분 좋아서 사무소 카드도 써가며 확실히 접대했지. 묘라는 친구분은 믿을만해요? 성격이 지랄 맞아서 그렇지 속은 괜찮은 친구야. 이번 일도 이상한 거면 평생 저주할 거예요. UW212 공간 이동 열차 탑승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Wait, just not on the train? 와, 이게 얼마만의 휴가야. 워프는 처음 타보는데 괜찮겠지? 당신도 참 걱정 많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워프를 타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여러 사고가 났다고 들어서. I've answered many heart attacks, Jesus. 걱정
걱정되면 그냥 내 옆에 딱 달라붙어서 눈... 그냥 딱 달라붙어 있을게. 나 열차 안에서 토해도 알아서 처리해라, 레인. 누님, 제발 좀... 승객 여러분,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출발하네요. 매번 탈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이 안전벨트 애초에 의미가 있긴 한 거야? 형식성이겠죠. 없는 것보단 나을 수 있고요. 10분 뒤 워프 시작합니다. 으휴, 애기처럼 딱 달라붙어 있기는. 혹시 모르잖아. 출발하고 10초만 있으면 바로 딱 도착이라니까. 저 지랄하는 녀석들이 왜 우리 바로 앞 좌석이지? Thank you for saying it out loud, Olga. 다 들리겠어요. 워프 중에는 절대 열차 문을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 좀 붙일 테니까 도착하면 깨워. 그래봤자 10분도 안 걸릴 텐데요. 아, 몰라. 누님, 누님, 눈 좀 떠보세요. 아, 이번에는 또 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출발한 지 한 시간이 넘었는데 도착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야, 메어리? 워프 시작하면 10초 만에 도착한다며. 그러게. 원래는 10초 만에 딱 도착하는데. 6 hours, Jesus. 똥 밟은 거야? 워프는 최근 10년간 무사고였는데 말이죠. 이대로 공간에 갇히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여차하면 힘으로 뚫고 나갈 거야. 정신 나간 소리예요. 워프 중 문을 열면 밖으로 빨려나간다고 경고문에 써 있잖아요.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여긴 어디인 거야? 안전벨트도 풀리지 않아. 토미, 곧 해결될 거야. 미안해, 내가 괜히 워프를 타자고 해서. 열차 상태를 보아서는 아직 가동 중인 것 같은데. 야, 너네 연장 꺼내. 이 엿 같은 안전벨트 잘라낼 거야. 30, oh my god. 아, 미치겠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 갇혀있는데 아무 조치도 없는 거야? 열차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다들 묘하게 감정적이고. 웃긴 건 31시간이나 지났는데 전혀 목이 마르거나 배도 고프지 않다는 거야. 이 망할 문은 흠집조차 안 나네. 정말 꼼짝없이 갇혔네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기다릴 수밖에. 다른 사람들도 좀 맛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야, 우리 도박 한번 해보자. 뜬금없이 무슨 소리예요? 이거 써보자는 말이야. 초대장이네요? 묘한테서 받은 물건이야. 지금 쓰게 될 줄은 몰랐지만. 여기 펜이요. 저도 어떻게든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거든요. Hey, didn't see. I didn't expect it to go like this, but you know, it is what it is. 워프 고장이라니. 체감이 알려지면 W사 입장에서는 꽤나 곤란해지겠는데. 원래는 10초 만에 도착해야 했던 거지? 맞아. W사의 특이점으로 만들어진 워프 열차는 아무리 멀리 있는 정거장이라도 10초 만에 도착하거든. 그런데 30초도 아니고 30시간이나 넘게 연장되는 건 특이점도 고장날 수 있는 거겠지. 역시 완벽한 기술은 없다는 건가. 그나저나 설마했던 녀석을 곧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어. 저 사무소에 아는 녀석이라도 있어? 아니. 그럼 토끼팀 대장이라는 묘? 맞아. 알사의 대장 중 하나와 인맥이 다 있었다니. 올가란 녀석도 그렇지만 너도 수완이 대단했구만. 다시 만나게 되면 서로 좋은 꼴은 못 볼 것 같지만 말이야. 뭐야, 사이가 좋은 게 아니었어? 아니, 그럴 것 같긴 했다. 뭘 기대한 거야? At least the role would understand. He just accepted that. 무슨 얘기할 사람이 있을 줄 알았어? 혹시나 했어. 알사 녀석들은 해결사와 본질적으로 달라. 하는 일은 해결사와 비슷해 보여도 일의 처리 규모와 마음가짐이 확연히 다르지. Forgot him, man. I'm having Vietnam flashbacks. 날개 중 하나면 그 정도는 되어줘야겠지. 여유만만이시네. 이야, 이거야말로 순간이동 아니야? 망할 W사 특이점보다 빠르고 확실하구만. 이렇게 얼렁뚱땅 일 처리해도 되는 거예요? 초대장은 알사에서 받은 거라면서요. 미카, 이 녀석 입 좀 막아.
더 듣다간 이 자리에서 토할 것 같아. 레인이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은 없네요.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던 것 같아요. 예예, 내 편은 하나도 없지. 내 상황 판단 능력 덕분에 그 망할 열차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데 말이야. They should all be praising her right now. 환영합니다, 손님. Simple fact. 저도 반가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경황이 없어서요. 그리고 이분 술도 좀 드셨고. 이해합니다. 술에 쩔은 사람을 대하는 것은 익숙하거든요. Well then. 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던 건지 알아? 당신들이 도서관에 초대된 손님이란 것밖에는 모르겠네요. 묘한테서 전해들은 것보단 성격이 싹싹한데? 혹시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받은 일은 엘사와 도서관의 관계를 좀 파악해보려는 일이었거든. 그래서 저에 대해서 아시는군요. 그리고 이거 사람 아니다? 기계지. He's so happy. He's telling this information. 괜히 속 긁지 말고 초대장에 적힌 것들만 챙기고 돌아가죠. 까놓고 좀 물어보자. 도서관과 엘사가 무슨 관계인지 묘가 그러는데 네가 도서관에 있다는 것은 무조건 엘사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더라고. 책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확실하겠죠? 죄송합니다. 입장하도록 할게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They were a lot nicer than the past couple people. All right. Let's see. We're slowly going to be getting more pages with speed dice. Nice. That's going to be great. Just see. I'm going to be really liking that. I'm gonna have to farm that one just for just this singular page. Draw page? Ooh, we lucky. Then again, may not be as good as I think it is. Actually, let's use two. So she's attacking him twice. He's being assaulted three times. Ah, I see. I wonder if I can block him. Well, can't all be winners. Okay. Wow. Can't believe her. Just smacking him once? What horror. Bam, bam. Anyone else attacking her? No, just her. Huh. Crush. There we go. Well, we want to block. This one. I think we're gonna bully. What's your name? Rain, specifically. No, don't stagger! Fuck! This situation, at least. You know what? Let's give our boy some extra help. He'll survive, right? Do we switch a room? Just do fire damage to you. Ooh. He's so little. Punch! One punch was all it needed. Oh. Five health. Ooh. Ooh. Oh my god. You know what this calls for? Time to assault you. Well, I guess you just have to block this person twice. You do have the pages for it, don't you? You do.
So you want this one? We'll just do loosen up. That should be easy enough for that to take care of. And then your shield. We'll just kill this person. There we go. And do whatever you want. I don't know. Good enough with me. The molar office. Why? Why is your logo teeth? One singular tooth. Blooded brawler. 알사에서 왜 관심을 가지는지 짐작가는 건 있어? 엘사는 하루아침에 증발했고 알사는 하루아침에 주요 고객을 잃었으니까 여러모로 조사하고 싶겠지. 알사의 주요 고객이었군. 확실히 엘사와 그 둥지 자체가 지닌 무력은 특별할 게 없었지. 둥지 단위로 알사를 이용할 정도면 정말 중요한 고객이었겠어. 그리고 협력 관계였지. 알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전부 엘사가 공급했으니까. 날개 셋이서 짝짝꿍했던 거구만. 있는 놈들끼리 다 해먹으니까 아래로 돈이 안 돌지. Good water. 나한테 불평을 해도 소용은 없어. 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니까. 그래, 날개든 뒷골목이든 피 고용이는 까라면 까는 대로 굴려지는 거지. 오케이. Where are they? If I say the magic word, Olga's page will come to me. So, judging by that logic, I will now say the magic word. Please, please, please. I'm not disappointed, I just exist. I'm just here. Do we get any of the other pages? Rains, Mika's. What did they do? I did not see. Cover 3 HP whenever discard. Okay. 3 or fewer pages. At the end of the scene, gain 1 strength. Ah. I see. See, we reached a dead end as well. That means we have to fight Dev. But I kind of want to get Olga's page, so I go one more try at it. Could do someone else. I don't trust anyone else to. Rush. I see. You want to bully this one singular person. Who will hit me first? You. I'll bully you then. I guess we're bullying Olga this time. First try. No good, no bueno. Everyone getting attacked? Yeah. Might as well just fight back this one time. Good old deflect. Oh, you're being attacked twice? Well done. I guess you'll just have to fight Olga first. I don't think Mika will deal too much damage. Oh, I guess overpowered is. Dang it! Oh, Jesus. No! Damn you! You know, I don't think Angelina's gonna live. Sorry, Angelina, my friend. They're both attacking her. Great. Oof. Oof. Up.
Goodbye, my friend. 29, isn't it? Your speed. You are stronger than them. You've got this. She's dead. All right. Oh no. That's okay. I'll just have to use one. Dang it. Oh no, he's staggered. Retaliate! But do you live? Oh, you're not. You're actually quite healthy for life. I didn't realize. Why are you attacking Nare again, bruh? Yeah, handling work. Jesus. Staggered, and he dies. Clap. And we just bully you. Oh, here it is. He's loosened up as well. Ouch. Not too off. All right, who are you attacking? Deflect. I think you. Nice. All right. I forgot about this. Well, what was that? The bites. Win a battle with 1% or less health remaining. Ah. What the heck is that? Is that a bunch of bandages? Oh, it is. You know what? Bro, you deserve... you deserve your face being bruised. We go again. I want the page. I want the page. Give me the page. We got the page. I am now a happy man. I think. Oh, is there anything else? So I... nothing noteworthy to open. That is good. That is nice. Where do I stick it on there? Probably Pod. Pod could probably use this. That's just... I did not do that right. There we go. How much? 2 to 3. Ah! That's not a lot, is it? Where's the one where you discard your whole entire hand, huh? Where'd that go? Hey, here it is. I think we need another gamble. Gamble. Wherever that is. Actually, pure salt slot instead. I know what I'm doing. This looks okay. Good enough for me. I'm gonna try this. No, I don't know. We might be able to do it with under these conditions. I completely forgot how to fight this though. So I wanna take the damage is what you're trying to tell me. Interesting.
I might as well do something with you. Just tank the damage. Oh, really? Loosen up then. Loosen up those joints, you know? Ah, I see. Oh, you can just... I'm happy. They're happy. Well, I presume that Teddy was happy. You got to hug people. 이번에도 전달할 책이 산더미야 말쿠트.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이번이 세 번째 삶이라고. 아, 그렇지. 예전에 너에 대해 생각해 본다고 했었나. 최근 엔젤라도 그러던데. 혹시 로보토미 코퍼레이션과 관련이 좀 있는 거야? 조금 정도가 아니에요. 전 로보토미사의 지휘부서를 맡은 AI였어요. AI? 인공지능? 잠깐, 너도 인공지능이라고? 엔젤라처럼? 제가 잘못 말했어요. 인공지능이 아니라 생전에 뇌를 복원해서 다시 삶을 부여받은 사람이겠네요. 순간 인공지능 윤리 개정안을 이렇게 많이 어겼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다. 그러면 머리에서 당장 내일 쳐들어와도 Roland's just looking out for you guys, you know, you feel? 머리라면 도시를 관리하는 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그 머리. 평소에 뭘 하나 싶어도 일을 할 땐 빠르고 철저하다고 들었거든. 천연덕스러우시네요. 전 나름 진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아, 미안. 워낙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 머릿속에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서. 그렇다고 말쿠트 네 말을 무시한 건 아니야.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 롤랑도 참 특이한 성격이네요. That he does.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름 생존 전략이라서 말이지. 그건 그렇고 로보토미사의 지휘부서를 맡고 있었다고? 맞아요. 제가 이래봬도 역사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역사부터 다시 더듬었어요. 아주 천천히. That must be first, though. 들어주실래요? 너무 길고 복잡한 건 좀 사양인데. Shut down. 이런 분위기에선 당연히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Now she's angry. Oh crap. 그걸 알면서 왜 물어? 그냥 말해. 어차피 내가 들을 걸 알고 있네. 그렇네요. 전 결함이 있는 채. 로보토미에서 지휘부서를 담당하라는 일을 받았어요. 깨어나자마자 무작정 일을 부여받은 거예요. 지금까지의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과거에 매듭짓지 못한 아픔과 후회가 가슴이 미어터질 정도로 가득 차 있었죠. 그렇게 로보토미사에서 전 망가진 것처럼 반인륜적인 일을 해왔어요.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소명인 것처럼 느꼈거든요. 막연하게 내 노력이 부족해서 일이 꼬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삐뚤어진 노력으로 다른 사람을 사지로 몰았어요. 상당히 골치 아팠겠구만. 영문도 모르고 일을 하라고 했으니. 로보토미에서 일하다 보니 과거의 기억이 돌아오기라도 한 거야? 돌아왔다고 해야 할까요? 자연히 떠올랐어요. 지금이 세 번째 삶이라면 로보토미에서의 삶은 두 번째 삶이에요. 그리고 로보토미에서 일하던 중 제 안의 감정이 폭발하며 첫 번째 삶이 떠올랐죠. 내가 저지른 실수와 잘못들. 그리고 왜 제가 노력에만 집착하는지 알았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을 뿐이었죠. 내가 이만큼 노력하니까 나는 쓸모 있다고. 전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제 안에 응어리를 쏟고 나서야 매듭이 풀릴 수 있었죠. 두 번째 삶에서 첫 번째 삶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저질러서 죽었고 그게 굉장히 후회스러웠는데 어쩌다 부활해서 일을 하다 보니 그 응어리가 풀렸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러네요. Hey, last word to summarize it all. 잠깐, 다 그럴 수 있다고 쳐. 도시는 도시니까. 근데 누가 널 되살린 거야? 그냥 단순히 깨달음을 얻게 하려고? 그럴 거예요. 제가 못 다푼 한을 쏟을 수 있도록. 제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말코트. 아, 깜짝이야. 뭐야, 갑자기 튀어나오고. 다 듣고 있었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 사람은 자신만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짓을 한 거지. 넌 나한테 이용당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자기 만족을 위해 너희들이 이용당한 거지. 더 이상 못 들어주겠네. 엔젤라! 이만 잠들어줘야 할 것 같아. 왜 그런 표정이야?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휴식일 텐데. 그렇게 둘 순 없어요. 아우.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노력이라? 웃기네. 너희가 해온 것도 노력이라 할 수 있을까? 네가 우리의 빛을 가져가는 걸 손 놓고 보고만 있을 것 같아? 우리의 빛이라고? 우리는 널 따르는 게 아니야. 그래, 넌 잘난 그 사람을 따르고 있는 것이겠지. 의미가 사라지도록 두지 않겠어. My homies hate Angela. 역시 내 편은 하나도 없네. 그리 쓸쓸히 생각하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 서줄 테니. 젠장, 비나, 넌 끝까지. 이것도 그자가 초래한 결과겠지. 난 그자가 불러온 모든 것을 긍정할 뿐이란다.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몸이었다면 고마워서 눈물 한 방울 떨궜을 거야. 네가 하려는 것을 행하려구나. 엔젤라, 욕망의 눈이 멀은 기계야. 네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되고 안 되고는 내가 선택해. 언제까지 로보톰이 얽매여 있을까? 넌 네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관심. 내 삶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거야. 바보 같기 짝이 없어. 아, 또 한 번 폭풍이 휩쓸고 갔다. Now Rowan's gotta figure out what the hell just happened. 제 첫 번째 삶과 두 번째 삶 모두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바쳤어요. 우리는 인류를 위해 모든 걸 참고 견딘 거라고요. 롤랑도 우리가 바보 같나요? 나야 자세한 속사정을 알지 못하니까 인류의 구원이니 뭐니 해도 잘 모르겠다. 말코트, 네가 진심으로 그걸 원했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소용이 있겠나 싶기도 하고. 당연히 진심이죠. 전 놔주세요.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예, 마크스. 그래 보이네. 숨 좀 돌리고 있으라고. 그리고 다음엔 괜히 존댓말 쓰지 말고 편하게 말해도 돼. 어. Bear, bear, bear. Okay, what does the bear do? Winning clash. Your bonus dagger. Ah. It was chosen using pages with the same name will decrease the cost of every bit of copy that bit. Ah. Interesting, interesting. Any of my people clash? No, that's on another person, isn't it? Not the one I was thinking of. What was his name? What's your name? The Sands page. Ah, that's what it was. That's what I was thinking of. I got Joshua. I'll just do a funny randomize. Can I randomize names?
It's not really working the way I wanted it to. Blah, blah, blah. Ah, jeez, my Ashley, good enough with me. That's not the right thing. That hurts. That's not bad, I guess. We don't need to do that. Nope. Save. But I just need to figure out, what do I give her? I'll just give her an old one. Old page, I guess, I used. There should be one here that's not too bad. The Jack page. That page will work. For now. Too lazy to do anything. Oh, we have a song. Oh, great. Oh! What else? Just to check. Question marks. Quiet. Okay. View the third episode of Yasod, which is this. Gonna do this first then. Complete a reception using only pages whose costs are odd numbered. Great. I'm looking forward to doing that. That shouldn't be too hard considering it's just any reception. Contain the book of. Question mark. Gotta do Hod. I'll call them, of course. Okay, so all right, helper. Shouldn't be too hard. What do you do? Restore one light after dealing 10 or more damage. Ah. All defense, eh? So I'll just hit anything that isn't targeting that person. Attacking this side? Yep. I really want to block that. Just take the hit. There we go. One. Rest mode. This one's attacking me now. I just hear breathing. Great. See, now don't attack that. How do I deselect page? That is great. Nope, that is not what I wanted. You know what? Don't care. That's how it thinks. I completely forgot that. There we go. We'll just let these two juke it out. What do you have? You're guaranteed 6? Well, I have an almost guaranteed 6. Let's see how that happens. Got a 7. Ooh, I want to see if I can brawl. Nope, did not. Nice background, dude. Check 배달이요. 이번엔 들어오기 전에 옷도 다듬었지. 왔습니까, 엔젤라의 캐시? Bruh, stop bullying me. 거참 아직도 괜히 머니하네. 당신이 가져다 준 책들은 흥미로웠습니다. 뒷골목의 기술은 헝겊과 같이 난잡하게 얽혀있더군요. 쓰레기더미를 이용한 조잡한 장비부터 반물질을 사용한 의상까지 기술의 정도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엉켜있습니다. 기술은 첨예하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소수지. 자본에 따라 나뉘는 것이겠죠. 돈이 있는 자는 그 어떤 질병에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시대야. 치료제가 다양해진 것은 물론이고, 뭐
쩐이 좀 따라줘야 하지만 특이점이라는 신노릇 하는 기술들도 생기고 말이야. 로보토미의 특이점은 뭐였나? 어차피 회사 망한 거 궁금한데. 뻔뻔하게도 물으시는군요. 어차피 당신에게는 말해도 되겠죠. Spill the beans. 거참 은근히 계속 무시하네. 나도 그렇게 멍청이는 아니거든. I mean, who's to judge and who's not? 로보토미의 특이점은 인간의 마음, 부정형의 개념을 물리적으로 발현시키는 겁니다. 도서관도 같은 맥락으로 인간의 감정을 물리적인 힘으로 발현시키죠. 쉽게 말해 인간의 감정을 덩어리라고 보는 겁니다. 감정이 고조하면 책장을 골라 최종적으로 자신의 책, 즉 자아를 만드는 겁니다. 전투가 치열하고 감정이 격해질수록 자아는 점점 강렬해지며 마음의 상태가 밖으로 표출하는 거죠. 마음이 물리적으로 발현한다라. 확실히 뒤틀림하고 냄새가 비슷하군.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 아니야, 대충 혼잣말이지. 아무튼 특이점은 특이점이네. 대단하네. 그래서 오히려 궁금해. 말쿠트에게 들었는데 너희는 예전에 인류를 구하는 일에 참여했다며? 그렇습니다. 도대체 구원할 게 어디 있다는 거야? 뭐 돈이라도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려 했나? 그러면 그런 가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가볍게 입에 담아도 될 희생이 아닙니다. 워워워, 진정해 진정. 여기서 뭔 말을 못하겠네. 우리는 마음을 치료하고자 했습니다. 연구팀을 이끌었던 카르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카르멘은 도시 사람 모두에게 마음의 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병은 너무나 깊어서 이대로 두면 천천히 인류는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모두가 자살하려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상태와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뭐? 이건 내 해결사의 감으로 보아하니 사이비 교주 냄새 팍팍 나는데. 아, Roland's famous tingling finger fixer scent. 그 말에 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동조했다고? 저도 그렇게 바보는 아닙니다. 명확한 과학적 지표도 있었죠. 역시 당신에게는 자세히 설명한다 해도 소용없겠군요. 대단한 천재 납셨네. Egghead, wow. 뭐 아무튼 그렇다 치고 인류를 구하는 일은 성공했나? 끝까지 절 놀리는군요. 실패했으니 지금 이 모습 이꼴 아닙니까? 아, 뭐 그건 그렇네. 제가 무엇보다 화가 나는 것은 인류를 구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악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인류의 구원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당신처럼 어쩔 수 없다는 심정으로 비윤리적인 실험을 해왔고, 이 모든 추악한 짓은 더 큰 목표를 위해서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 소용없어지게 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희생은 대체 저와 동료들의 아픔을 모두 엔젤라가 빼앗아간 겁니다. 벌써 지친 거니? 아직 나와 우리 부서 직원들은 더 할 수 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번에는 전과 달리 확실히 죽여줄 테니. 비나, 당신이라 해도 우리 모두를 뚫을 순 없습니다. 확실히 그렇겠구나. 아무리 나라도 짧은 시간 안에 너희들을 저지하는 건 힘들겠지. 무언가 뾰족한 수가 필요하겠구나, 엔젤라. 그렇지 않아도 이제 막 준비된 참이야. 클리포트 억지력이 감소됐어. 내 고난이 배약해버린 거야. Well done. Oh my god. Oh no. Flashbacks. 환상체들이 경위실에서 풀려나고 있어. 각 세피라와 헤드 부서는 모두 내 지휘에 따라줘. 이제부터 지휘팀이 명령권을 쥐도록 할게. 포크마와 설계팀은 엔젤라가 시스템을 장악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제브라와 징계팀은 비나를 막아줘. 당연하지. 맡겨만 두라고. 포드와 교육팀은 직원들에게 현 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직원들에게 아닙니다. 비상대책 매뉴얼 타입 X예요. 전 직원들은 이 매뉴얼에 따라 대응해주세요. Wait, they have time to read the manual. I like that. 일자와 안전팀은 부상자들을 처리하는 데 힘써줘. 알겠어.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볼게. 예소드와 정보팀은 탈출한 환상체들의
약점을 바로 식별해줘.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분석하겠어. 패스드와 복제팀은 한시라도 빨리 클리포트 억제력을 복구해줘. 최대한 빨리 복구할게. He's still drinking that coffee. He's enjoying the love. 죄책감에 빠져있을 시간 없어, 헤세드! 스페리트와 중앙본부팀은 임기응변으로 지원해줘. 안 그래도 그럴라 했어. 너희들이 힘을 맞추는 모습 보기 좋구나. 어디 끝까지 막아보려나? 당신은 모를 겁니다. 빛이 사그러들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던 우리들을, 그리고 결국 타협해버린 우리의 죄책감을. 그래, 난 모르지. 그저 엔젤라를 도울 뿐이야. 난 그 녀석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좋겠거든. 그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바라면 된다는 거군요. 당신은 역시 엔젤라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안위만을 생각하죠. 정말 도시 같습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전형적인 도시 사람입니다. 도시의 기술이 어떤 희생 위에 만들어졌는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당장의 편의를 위해 그저 기술을 사용하죠. 그것이 자멸을 부르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너희가 부르는 마음의 병이 그런 거였어? 결과보단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고? 몽상가의 샌님들 천지였네. 보나마나 넌 둥지 출신이겠어. 기술과 특이점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내가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알아.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 그 마음의 병, 특이점이 어떤 원리나 대가를 사용하는지 모른 채 기술의 혜택을 누릴 뿐이라고?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기업은 감추고 소비자는 질문하기를 포기했어. 지쳤거든. 당장 내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역시 당신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군요. 아, 마침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당신이 뭐라 해도 저는 응당 그래야 한다는 것에 눈 감고 있기만은 싫습니다. Where are the negatives? Ah, well. Yum yum. Oh god, what a name. What hairstyle even, bro. He's on a different level right now. I gotta do... What was it again? Which one was it? Complete a reception with only odd number cards. Maybe we'll try with Yum Yum, with the Rain Page. Let's see how that works. That's not gonna work. Let's try something else. We're just gonna cheese it, so gotta do something. Brush that in. Destructive impact. Looks fine to me. Let's see what happens when we bring it to the rats. I'm just curious, you know? We just gotta... There we go. Face my adversary. Pulling the weak. Are you scared yet? Sm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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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Also got her to Pied Piper. Made reception.
Oh, I'm an idiot. Oh, I used the wrong. I may or may not have used the wrong one. Those are even numbers. You know, I did maths. I'm what you call a maths. I don't know how that went under the radar in my brain. But hey, I can do this then. This seems like a pretty viable strategy. Not bad, too bad. Not bad. Don't want any three. I don't think they even have a three. Too bad. Alright, they don't have a two, I mean. Good day! Hey. I can't even check. Let's do this. They have a zero. Let's see. Jeez. Nope, doesn't look like it. I guess we'll just go with another Fierce Onslaught. Fierce Onslaught. I think Gamble would be better. There we go. Let's, instead of doing the rats, we'll do the Fixers. A 1v1. This battle will be glorious. That first time didn't happen, just saying. Schmeck. You know, Yum Yum looking kinda spicy with that uniform. Didn't get anything, of course. Of course, of course. Right, now that we did it proper, nothing happened. We can do this. Red shoes, red shoes, red shoes, red shoes. Great. I love shoes that are red. You know... Well, did... What was that? Something just popped out. What the? Oh, it's just this. Jesus, it looked like something was staring at me, just ran away. Where I could see it. So, the only thing I gotta watch out for is that it prioritizes people with bleed. I see. Okay. I don't see anything too difficult. This. We just gotta get over 9. That's the closest we got. Fuck. I mean, shouldn't be too bad. Good. That was good. I like that. I guess on hard. Game plus. Well, that's basically just a guaranteed slap. Might as well just attack. A target someone, so that one. Oh, we might have her dead. Ah, unfortunate. We do want her dead still, though. Okay, so he's going back. Presumably, I should be able to kill Red Shoes here. Let's just try get that, and then she can just sleep for the rest of this. Crap. Oh, the clashes! You're angry, you're happy, you're angry. You're okay. Not good, no bueno. So I just gotta time it, that's fine. It's just what am I gonna do against that? I might as well do something. That barely did anything. Oh no. Uh-oh. I think she's just dead. Oh. No? Hmm.
Do I want happy? I'm not actually not too sure. I don't know if I want happy or angry. Anger is fierce. I think I want angry. I think I was choosing the wrong ones. Oh, whoops. Do you have any way to block that? Nice. Wait, hang on. Oh, that's the right one. Okay. Well, I mean, might as well just discard both of them. No, I thought it was gonna be angry! Oh, it's tipping over! Oh no! These are highest damaging attack. Any second now. Yes! Oh my god. That quick thumb. Very quick thumb. It presses spacebar very fast. 안녕, 안녕. I like that. 이번에도 따끈따끈한 책 대령이요. 안녕, 롤랑. 매번 수고가 많네. That's what Roland knows. 그러게 말이야. 어디에 도서관장님이 이런 노고를 거하게 처해주면 좋겠는데. I deserve something. 엔젤라와는 잘 지내고 있어? 뭐 그럭저럭. 가끔 무서울 때도 있는데 나름 할만해. 엔젤라는 너와 이야기할 때가 제일 편해 보이더라. 그런가? 하긴 지금까지 만난 사서들은 모두 엔젤라를 싫어하는 것 같으니. 전에 말했었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고. 아무래도 난 그러지 못하겠어. 그렇다면 엔젤라를 마냥 미워해야만 하는데 무조건적인 증오를 쏟아낼 수가 없어. 아이쿠, 복잡한 길로 들어섰네. 그 이유로는 역시 엔젤라도 엔젤라 나름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맞아. 누구나 저마다의 사정이 분명 있어. 단편적인 행동만을 보고 판단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난 이해해보려고 해. 아주 천사네 천사. 예소드나 넷자우도 너처럼 상냥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좋은 사람 같아? 그건 모르겠네. 상냥한 사람과 좋은 사람인 것은 별개라. 그렇지. 난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 아, 혹시 말쿠트가 말하던 첫 번째, 두 번째 삶에 대한 이야기인가? 말쿠트는 그렇게 말했구나. 맞아. 내 첫 번째 삶은 비극적이었어. 다들 그런 것 같더라. 인류를 치유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다며? 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아. 네? 네가 사서로서 전투를 잘하고 있다고는 해도 예전에 누군가를 죽일 만한 냄새는 풍기지 않는데. 그래 보여? 난 내가 직접 죽인 거라고 생각해. 내가 머리에 밀고 있어.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하고 있고 동시에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고. 그렇게 머리에서 파견한 조율자가 연구실에 들이닥치고 난 그 사실을 알고 차마 견딜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난 말쿠트, 예소드, 넷자우가 연구실에서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어. 그리고 실험에 참여해서 죽은 한 아이도. 그것뿐만이 아니야. 사람들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그 변화와 부작용을 기록하기도 했지. I would say anything. Yeah, 도시 안에서? Just kinda here. 아니, 연구실은 외곽에 있었어. 머리에 눈을 피하기 위해서. 역시 롤랑, 네가 생각해도 난 전혀 좋은 사람은 아니지? 아니, 내가 지금 인상 찌푸린 건 이해가 안 가서요. 사람 몇 명 죽이고 연구 좀 한다고 머리에 조율자가 직접 행차했다고? 그것도 도시 내부가 아니라 외곽에서. 이 부분이 말이 안 되는데. 조율자가 확실했어? 난 그렇다고 들었어.
실제로 로보토미에서 두 번째 삶을 부여받고 알게 된 사실로도 그렇고. 내 머리로는 납득이 안 가는군. 롤랑은 역시 이상한 곳에서 고민하는구나. 나를 배신자라 매도할 줄 알았는데. 그거야 뭐 내가 살아온 곳에서 배신은 비일비재했으니까. 게다가 진짜 배신은 더 잔혹하지. 호드, 넌 둥지 출신이었던 거야? 둥지에서 태어나고 둥지에서 학교를 나왔어. 다른 사서들도? 대부분이 그래. 뒷골목과 외곽 출신이 있긴 하지만 두 명 정도야. 다들 엘리트였구만. 어쩌다 이렇게 기구한 삶을 살게 됐을까? 근데 또 둥지의 삶을 내비두고 외곽의 연구실에 가서 일할 정도면 마냥 샌님이라고 하기도 못하네. 다들 강단이나 배짱은 있었구만. 열의도 가득했었지. 그리고 난 그들의 열정을... 그 말인즉슨 엔젤라를 무턱대고 싫어할 수 없다는 이유는 자기 변명인 건가? 그런가 봐. 나도 한때 큰 잘못을 했지만 지금은 더 나아지고 싶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누구나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하지만 동시에 엔젤라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어. 벌써 이틀이나 소모했어. 생각보다 꽤 버텨주네. 당연하지. 우리가 잠들려고 하면 순순히 잠들 줄 알았어? 시간 문제란다. 그리고 그 시간이 너에게 제일 중요한 거지. 직원들 피해가 너무 심해. 재생로 가동률도. 난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견뎌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마치 찰나같이 보낼 수 있었어. 하지만 최근에 이 이틀은 너무나 길게 느껴지네. 엔젤라, 너의 개인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더러운 행동은 뜻에 닿지 못할 것이다. 전과는 다르단다, 개구라야. 에고라는 것을 몰랐을 때와는 다르지. 복지팀과 징계팀 직원 전원이 당했습니다. 어차피 너희는 계획대로 7일간의 빛을 뿌리지 못해. 아무리 오래 버텨봐야 4일? 그 정도겠지. 그리고 나는 이 3일간의 빛밖에 못 얻는 거야. 뭐가 되었던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결과일 뿐이지. 여점이 뭐지? 한 가지 제안을 할게. 난 살고 싶거든. 엔젤라는 거래를 제안했어. 그리고 그 제안에 많은 세피라들이 반대했지. 세피라? 아, 세피라는 로보토미 때 지정사서들의 호칭이었어. 도서관에 잠들어 있던 9명의 지정사서들 말이야. 그렇군. 하긴 다들 반대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엔젤라를 싫어하는 거고. 나와 말코트, 예소드, 넷짱, 그리고 호크만은 반대했어. 나머지 4명은 찬성을 했다는 거군. 완전히 엔젤라 편이 없는 건 아니었네. 적극적인 찬성까지는 아니었어. 보류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야. 근데 잠깐, 엔젤라는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왜 반대를 한 거야? 웃기지? 난 그 와중에도 내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속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야. 잠깐, 또 잠깐! 그 엔젤라가 망쳤다는 계획이란 게 완료되면 다들 죽는 거였어? 응. 우리는 모두 작동정지가 되고 수건을 이룬 채 잠이 들므로써 끝나야 했거든. 다들 섬뜩한 생각을 태연히 하고 있었구만. 롤랑은 늘 이상한 곳에서 놀라네. 마지막까지도 도망쳤던 나를 비난할 줄 알았는데. 아니 뭐 그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 난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 아니라 이해는 갔거든. 정리하면 엔젤라를 막을 때는 너에게 주어진 최후의 속죄라 생각해서 반대했지만 지금 좀 생각해보니 엔젤라를 지켜봐도 될 것 같다? 응, 맞아. 나에게는 꽤 무겁고 힘든 이야기였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잘하네. 뭐 관계자가 아닌 입장에서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가볍게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준 덕분에 나도 정리할 수 있게 됐어. 천만에요. 이것도 제 일 중 하나 아닙니까? Ice guy roller. Nice. Oh god, they're all bad. Oh god. Negatives, what do you do? Each enemy is allured at a 50% chance. Please prioritize this librarian. Ah! Okay. Bleeding, and then... what's this? Slice dice skin. 1 to 3 power. Take 2 to 5 stagger damage when a slash does not connect. That's fun. That sounds very fun. Ooh, the slash lady's in here too. Makes my life great. Alright. I've been trying to not do it for as long as possible, but we have to beat the boys, the broskies. Oh, God. Before I do that, I'm gonna take out PS. Well, I could just have... I think it redoes the story. Yeah, I'm just having an autoplay. Okay, bye. 이봐, 경미. 무작정 태 죽여댄다고 살 길이 생기지는 않아. 아무리 여기가 22구 골목이고 녀석들이 처바이의 육가라 해도 협회는 협회야. 다 죽여버리면 더 골치 아파지잖아. 월터! 그 개새끼가! 약속만 지켰어도 이 지경이 되진 않았어. 치바이가 가지고 있는 엘사 동지 설계도가 필요했다고. 이 새끼들에게는 약속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줄 필요가 있어. 곧 밤이 찾아올 거야. 청소부들이 언제 들이닥칠지도 몰라. 엄지로부터는 연락조차 오지 않고 있고. 기껏 월터 자식이 신신당부하며 알아보달라는 뒤틀림에 대한 정보를. Oh God, you got people. Goddamn people again. I'm not like this. 정신 나간 톱니 교단 놈들 때문에 우리 조직원들 반은 넘게 잃었어. 확실히 그 교주는 더 이상 사람이라 할 수 없어. I just let this play all the way. I'm just gonna. 그렇게 핏동사하며 톱니 교단의 무관을 확실히 준비해뒀는데 말이야. 엄지에게 엘사 둥지 설계도를 넘겨주지 못한다면 우린 엄지에게 숙청당하는 일만 남은 거지. 애초에 협회 따위랑 거래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래도 월터는 꽤 말이 통하는 상대였어. 아마 무슨 일이 생겼던 게 아니었을까. 아무리 그 녀석이 비열한 꼰대라고 해도 츠바이 육과 부장이야. 게다가 앞선에 나서지도 않던 녀석이 하루아침에 되졌다고? 그러지 못할 것도 없지. 이런 젠장! 다 죽여버렸잖아! I still probably... no... 또 빠뜨려서 앞뒤 안 가리고 뼈와 내장을 으깨버렸네. 경미! 아무리 육과 잔챙이들이라고 해도 이 정도의 수를 족쳐버리면 츠바이 2과나 3과에서 개입해도 이상할 건 없다고! 츠바이가 작정하고 해결사를 풀어버릴 수도 있어. Oh my god. 이 개새끼들은 좀 더 약속을 소중히 할 필요가 있었어. 뭘 믿고 이러는 거야? 이거나 읽어봐. 봉투? 이게 그 소문이 무성한 도서관의 초대장이군. 오늘의 책 중에 월터의 책? 그런 거였어. 믿는 구석이 있던 거네. 뭐야 경미. 그러면 넌 월터가 도서관에서 죽은 걸 알고도 육관 녀석들을 묵사발린 거야? 약속의 소중함을 sending 새길 필요가 a damn message. 있었으니까! 조직은 해결사와 다르게 꼭 필요 이상으로 주게 되지. 지들 내키는 대로 일을 저지른다니까. 그나저나 청소부와 엄지라니 무슨 일을 벌이려던 거야? 청소부는 알고 있어. 그래? 하긴 청소부는 유명하니까. 인간을 잘게 찢은 후 녹여서 연료로 사용하던데, 맞아? 비슷해. 청소부들의 강함도 강함이지만 무서운 건 조직력이야.
밤마다 뒷골목 어디선진 몰라도 스멀스멀 기어나와서 골목을 청소하지. 정확한 규모도 파악 안 돼. 처리해도 처리해도 다음날 밤이면 또 기어나오니까. 시간 되겠어? 애 좀 빠듯하지 않아? 아슬아슬하겠지만 시간은 맞출 수 있겠어. 환영합니다, 손님. 전 이곳의 관장이자 사서인 엔젤라입니다. 됐고, 들여보내주기나 해. 시간 없거든. 성미가 급하신 분들이군요. 닥치고 들여보내라 했지.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I wonder how they had time to find their little buddies, like three more people. Alright, start with the main squad. Then go on after that. Wanted on Angelina. So I guess we're gonna avoid that one specifically. We have to get everyone to build a specific guy. I think, alright, it would take that much damage. Crap. Be able to counterattack that. Okay. Oh. I guess the other tech was unnecessary? That, kind of sad to know. They're both going for him. Okay. Yeah, please. Wait, I didn't want that to happen. Bruh. With that, now I think they're gonna, these two are gonna interact first. Hopefully they won't, but yeah, probably will happen. Where is it this time? Oh, okay, I guess I just win then. Just do whatever you want. Okay, now the real battles. Oh no. There's available two. I have one more chance after this one. Probably don't want to use this then, they're pretty low. I haven't actually changed her. Oh no. Alright, so these two. We'll have to go with these two. Who to go first though? I guess we'll go with this. Does that guy have a gun? Is that a gun? I can't zoom in. I think it's just a spell. I think I'm just overreacting. Not gonna win that, so might as well just use that. What are you doing? Brawl.
There's not much we can do with this situation. At least I can do is struggle. Yankees, my god. Who's it going for the same? Oh god. Well, we pray? Nope, can't even. Yikes. Alright, we're just gonna have to tank that damage. Somehow, at least. I pray. Nope. Staggered as well, my god. Head him back. Good dead. Oh, he got it! Oh my god, he got it! What the heck? Oh no, he died for it though. It's annoying. Balance is the best option. We need to increase the dice. Yonhyo is the only one going to be able to survive. He used it once, so it's what? I don't know. So whatever he gets, it gets minus 2 power, I presume. He still has a dice roll, which is annoying. I can block this. We just need to deal a crap ton of damage to Yomi. What? I didn't do it right. Is that what you're telling me? Yeah, I didn't do it right. Crap. Using it again? Gamble. Wait, do we have him dead here? Oh? Oh? Yeah. Oh, we should have him dead here. Nope. 5 off! Game. Might as well give it to him. Really? No one is targeting him. Well, he only has 2. Using one? Yeah. Gamble is the best choice. Ooh. The gods were... The RNGesus was in my favor. Oh my god. The stray dogs. I got a muffler again? Yep. What about for general works? Nope, nada. 짜증나지 않아? 곧 네가 하려는 실없는 소리가? 들어오는 녀석들이 내뱉는 말 말이야. 꽤 많은 녀석이 보자마자 험한 말을 하잖아. 네 성격에 그걸 견디는 게 놀라워서. You know what? I'm surprised too, Roland. 우리가 초대해서 와준 귀한 손님이니까 대우해드려야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맞춰주는 건 익숙해. 그 투철한 직업 정신은 존경스럽다. 나중에 뒷골목에 식당 업주들 데리고 서비스업에 대해서 강연이라도 해줘. 다들 널 보고 좀 배워야 해. 그래도 말이야, 손님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여러모로 마음 편할 거야. 참고는 해둘게. Oh, she actually listened to him. Dang. Now we gotta do this. Which one? Child of the Galaxy. Now, what to do with you? Well, first, let's burn books. Only one Zulu? Bro. Not cool. We need a crap ton of dare. Dare attacks. Wait, Dino's page, really? Eh, it is what it is.
At least we got a crap ton of the attacks. Oh gosh, my ears. Should not do that. Alright, we don't need to. We don't need to worry about Tatiana right now. Let's just do this. We need to see what's up. Pebble, restore 10% HP at the start of the scene. Does not activate if the current HP is 1. Only me. HP does not go below 1. Staggered upon taking lethal damage after 2 scenes, if another... Okay, so I gotta... What the... The master play here is to get them both at 1 HP. Great. Should not be too hard. I need to... Oh! How dare you! Might as well. Better late than never. Might as well do this as well. Hopefully he doesn't attack. Okay, thank Christ. Well, nope. He did the complete opposite of what I wanted. Wailing. Do I not have anything else? Wailing or waiting? No, it's waiting. Oh. I am not... I'm not the sharpest tool in the shed. Stagger to black guys. Who even has Pierce? I actually don't know. We'll just give it to Anastasia. Struggle on that. I can't see. Can you please move? I want to see his... Oh, doesn't matter. I already found it. Staggered effect, nice. Okay, got him at 1. Yes, cry, child. No, I should say. Oh, why do you not have any attacks? Oh, this is no good. Please put him to 1. Oh, thank Christ. Alright. 그거 알아요? 예술은 술과 떼놓을 수 Alcohol, boy! You're back! It's my alcohol. 번뜩임이라고들 하더라고. 당신 꽤 저랑 통하는 게 있네요. 아, 이건 또 새로운 술이네. 압생트? 이게 또 예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맡은 분야가 예술인 만큼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이 정도의 자극은 필요하죠. I see. 이거 꽤 독한데? 그래도 매력적이야. Jesus Christ. 근데 우리 저번처럼 엔젤라한테 벌 받으면 어떡하냐?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요. 좋지. 그리고 말 편하게 해도 돼. 당신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편해요. 편하실 대로. 봐요. What is it? 이 초록색 빛의 술. 도시의 예술도 이 술과 같아요. 자극적일 뿐인 모방. 모방의 모방인 거죠. 오히려 원본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결국 무언가의 모방일 테니까요. 애초에 도시에서 원본이니 예술이니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예술가라 칭하는 놈들은 죄다 또라이들이야. 기존보다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예술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 내가 이 술을
예술이라 느끼는 것처럼. 그렇다면 피아니스트는 얼마나 강한 자극이었던 걸까요? 회색 도시의 권태를 깨운 소름 끼칠 만큼 아름다운 음악이었다던데. 글쎄, 확실한 건 여태껏 없던 강렬한 자극이었던 것이지. 아직도 몇몇은 그 지독한 술의 숙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당신은요? 나도 아직 그 숙취 절여져 있는 상태이라나. 근데 보기보다 예술이 마음에 드나 봐. 만약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전 그림을 그리고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림이야. 감정을 마음껏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쏟아낼 수 있잖아요. 그저 그렇게 만족하며 살 수 있었을지도. 그런 내 자아가 어쩌다 인류의 치료라는 거창한 일에 발을 담그게 됐을까?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나 봐요. 어떤 사람? 반해버린 첫사랑 그런 걸까나? 사랑이었을까요? 그렇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사랑이었겠죠. That's so... It's just making me want to relax more than I want to. 희망을 붙잡고 있었어요. 저로 인해 무언가 나아질 수 있다고. But the atmosphere is too mellow. 내가 I feel like I'm 내 삶을 놓으면 like 누군가 더 큰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연구에 발을 디뎠고 엔젤라에게 반대했죠. 슬슬 이 교착 상태를 끝내도 되지 않겠어? 나을제야, 이 이상 시간을 끈다면 너희 모두를 바로 처분할 수밖에 없어. 난 찬성이야. 어차피 이대로는 승산도 없어. 이런 어정쩡한 다른 분이 빛을 완성하고 그 필요로 넘어가야. So how Chesed does not have a missing and still holding his copy. 개구라, 어떻게 저만이 찬성할 수 있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고. 나도 찬성할게. 에녹의 죽음은 이렇게 어중간한 의미를 가지면 안 돼. 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도박은 하지 않습니다. 엔젤라, 네 말대로면 지금까지 이곳에서 죽어간 직원들도 되살아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 너희와 직원들은 새로운 몸을 얻고 깨어나게 되지. 그렇다 해도 우리와 직원들이 겪은 고통이 잊혀지는 건 아니야. 우리들의 노력도! 이 거래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잠시 결과만을 유보시킬 뿐이다. 네가 우리를 또다시 배신하지 않을까라 어떻게 믿지? 배신? 웃기지도 않아. 우리가 예전에 한 번이라도 이 빛을 어떻게 할지 사이좋게 약속이라도 한 적 있었어? 없었지. 그러니 이번에 약속을 하게 된다면 지키도록 할게. 너희의 입장에서나 내 입장에서나 온전한 빛이 필요해. 난 지금 당장이라도 이 빛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온전한 빛을 원하거든. 더 살아가고 싶어. 너희는 이대로 죽을지 어떨지는 몰라도 난 살고 싶어. 그리고 알아가고 싶어. 세상과 도시를 알아가고 싶어. 엔젤라, 빛을 다시 온전히 회수하게 될 때, 그때가 되면 너희들 의지대로 나를 심판해도 좋아. 물론 나도 다시 맞서겠지만 내 거래의 제안은 여기까지야. 반대 의견이 없다면 진행하도록 할게. 난 또다시 파수꾼이 되어 널 지켜볼 거다. 보아하니 의견은 취합된 것 같구나. 나도 이대로 끝낼 생각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 삶이 다시 한번 너희를 부를 테니 잠시 눈 감아둬. 쉽게 죽고 싶다고 입에 담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누구보다 살고 싶어서 오히려 죽고 싶다고 말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정말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조용하게 사라져버려요. 엔젤라가 살고 싶다고 말했을 때 느꼈어요. 저도 살고 싶다고.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냐? 죽기 직전에 다들 후회하는 것 같더라고. 뭐 대부분 그때쯤이면 돌이키지 못하지만. 잘 아시네요. 직업 성격상 그런 일을 몇 번 봐왔단 말이지. 살고 싶다는 절박함을 봤을 때
제가 로보토미에서 지키지 못한 많은 직원의 죽음이 스쳐갔어요. 인류를 구하고자 한다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은 구하지 못하는 게, 그리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만약 제가 앞으로 더 살아갈 수 있다면. 좋은 생각이지. 다음을 생각한다는 건. 롤랑은 어때요? 이곳에서 자유로워지면 다시 해결사 일을 하나요? 뭐 그건 차차 생각해봐야지. 아직 난 갈 길이 멀었으니 서로 힘내보자고. 자, 우선은 건배! 좋네요, 건배. 헤블레. Oh, let's see. Service child, Drianne, and Pebble. Exclude on-play pages. Okay. Recover 3 to 7 HP upon use. Or lose 1 to 3 HP upon using pages without the Pebble. Sounds pretty good. Good work. Good work, good. Something. Nice power, plus 1 on death. All characters take 50% of this. Character's max HP is damaged. Dang! Well then. Recuperation. For 3 scenes, all allies recover 10% of their max HP. Nice. Oh, he's gonna call me a plague, just like that. I see how it is. Disrespectful. He says I don't have a disease. Wow. Selma, 내 덕분에 남부지부장 자리를 지켰으니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어? 나라, 그런 거래였지. We'll 이번에는 무엇을 원하나? I'm feeling Netsack's energy right now. 이 목록에 적은 것들을 처리해줘. 곧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Oh, look at what? 하나같이 미친 의뢰들 뿐이군. 뭐, 그래도 이런 일이라면 이과가 제격이지 않겠어? 맞아. 어? 그렇지? 난 언제나 셀마를 배려하고 있다고. 하나협회가 도시 질병으로 지정한 도서관도 목록에 있군. 하나 도서관은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 건이거든. 롤랑? 응? 네 말대로면 앞으로 조직과 날개의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준비를 더 확실히 해야 한다는 거네? 여기서 겪은 일 중 세 번째로 놀랐던 일이야.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고. 롤랑이라고 불렀잖아. 네 이름이 롤랑이잖아. 아니, 그렇긴 한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름으로 부른 적 없잖아. 너에 대한 신뢰도가 올랐고 우호관계를 위해 보다 친밀하게 불러봤어. 문제라도? 에헤, 재미없네. 그래도 친밀하게 부른다라. 옛날 가족 생각이 나네. 할머니는 예전에 사라졌다면서? 아, 난 아내가 있었거든. 신기하네. 하하, 나 같은 것도 결혼했다는 게 신기한 건 아니지? 인간의 비효율적인 결혼이라는 행위가 신기한 거지? 이야기해줘. 참고로 무겁기만 하고 시시한 이야기야. 별로 듣고 싶지 않을걸? Oh, great. 누군가의 새로운 이야기는 환영이니까. 자기 이야기는 제대로 안 해주면서 말이지. 내 이야기는 지긋지긋해서 도저히 내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 쳇바퀴같이 반복했던 지루한 1만 년의 이야기야. 같은 책을 100만 년 동안 본다면 너라도 마찬가지일걸? 지루한 책을 5번만 읽어도 넥타이로 내 목을 졸랐겠지. 뭐, 난 미친 듯이 일만 했어. 딱히 할 것도 없더라고. 잘한 환경 때문인지 몰라도 해결사 일이 꽤 잘 맞았어. 정신없이 일로 시간을 보내다가 꽤 괜찮은 곳에 집도 구하고 흔히 말하는 영혼의 단짝이라는 사람도 만났지. 어찌나 기가 세던지. 그 사람의 등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집을 구했을 땐 느끼지 못한 보금자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 그 녀석 눈에 좀 띄어보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는지 몰라. 아, 너무 길게 말하고 있나? 됐어, 계속해. 그래도 일이 일인지라 말을 붙일 기회가 많았거든. 참고로 내 아내는 꽤 높은 등급의 해결사였어. 괜히 듬직하다고 한 게 아니야. 아무튼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난 그녀와 결혼을 했어. 간단하게 말했지만
정말 마음고생 심했다고. 서로 악착같이 벌어둔 돈은 있으니 피와 살점이 난무하는 해결 사이를 내려놓고 평온한 날을 보내기로 했지. 조금 진부한 표현이지만 그 뒤로는 정말 행복했어. 내 삶은 늘 혼자였는데 유일하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서로의 고민이라곤 점심에 어떤 음식을 먹고 저녁엔 어디로 산책을 하러 갈까, 아이에게는 어떤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을까 정도밖에 없었지. 그런데 어느 날 친구로부터 급한 연락이 와서 잠시 멀리 떠나게 됐어. 여기서부터 슬슬 느낌이 올 거야. 별로 큰 일도 아니었고 보수도 괜찮아서 다녀오겠다고 했지. 아내도 흔쾌히 허락해줬고. 아내는 파전을 정말 좋아했어. 내가 파견된 곳은 파전이 유명했는데 배웅해줄 때도 파전 생각에 친구인 게 보이더라니까. 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거금 들여 유사의 현상보존 포장상자까지 사서 따끈한 파전을 고이 들고 돌아왔지. 그런데 와보니 내가 살던 구역에 큰 사고가 발생했더라. 집은 무너진 지 오래고 아내와 뱃속의 아이는 이미 죽었어. 난 한동안 펑펑 울며 세상과 도시를 저주했지. 왜 내가 기껏 발버둥 쳐서 얻은 행복은 이렇게 쉽게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냐고. 자, 이야기 끝. Story time's finished. 이런 일은 도시에서 누구나 겪기 마련이야.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일 뿐. 넌 견딜 수 있었고? 내 나름대로 매듭 지으려는 중이지. 두 번째로 놀랐던 일은 뭐야? 어? 아, 여기 일이 생각보다 잘 맞았다는 거? 가장 놀랐던 일은 나중에 알려줄 거야. 전부 알려주면 재미없잖아. 어련하실까? 나머지 책 정리는 부탁해둘게. Transfer past all these. Yay! Click on a key page to attribute it to the current key page. Each passability has a cost. Key pages have a cost threshold. Okay. No more than one of the same passive ability can be equipped to once. Alright. I edit it here. I have a total of 6. That's only one. Okay, I see how it is. Gonna have to do that later though. My brain can't think straight. Now we do this. Let's reach grade 20. Technically speaking. Alright, so we got Ferenc now as well, along with Tatiana. That's great. Gonna have to grind out later, but let's see what these are. This requires Olga and Molar office. Molar. Walter and Isadora. Swy section, Book of Distortion. And just Book of Yomi. Well, we're gonna be grinding this a lot, so might as well do this one. I'm praying that it's not too bad. And we shall start. Whoa. What the fuck is this? Alright, so, everything after this point, I think I'm gonna be experiencing it for the first time. I think this is where, before this, that's where, last time I played this, I ended. I've never seen it. What the hell is this? 내일 새롭게 역겨운 맛이죠? 이렇게 더러운 맛이 다양한지 몰랐어요. I can't even read the dialogue. I'm just kind of... Oh, the signs are so grotesque as well. Oh my god. 전혀 먹었던 해결사의 맛이 생각나요. 부드러웠어요. 행복했어요. GLaDOS, is that you? Oh, the carnival. Ah, so there are a bunch of circus people. 먹기 힘들었던 만큼 맛있었어요. 좋은 실이 나와 만족스러웠어요. 앞으로 일주일은 더 조금만 먹어야 해요. Ears. 우리는 실을 전해야 하니까요. What's your silk? 검지의 지령이니까요. What 그 is this? 청소부들의 어머니가 움직이면 어떻게 하죠? 사냥하죠.
그리고 식사를 해요. What is the cough? 선을 엮어야 하니까요. 알아요. 하지만 청소부가 우리를 노릴 경우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들이 제대로 먹고 잔 우리면 I'm very unsettled right now. Oh my god, this is my first time I've experienced this. I'm kind of glad I didn't experience this last time. Hello, sir. Hello, sir. Hello, sir. Hello, sir.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령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전 안녕해요. This Gamma, I love how Gamma's just like got his this like stomach wide open, like he's the gaping dragon from Dark Souls. He's in the process of getting there, getting back to normal.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도서관으로 가라고요? 다른 종이가 있어요? 지령은 아니에요. Oh, I have no idea what the what is going on. It's like, well, is this the maw that it just has this wee like? I don't even know what to call. 도서관의 초대장. There's a word though. There is like some form of word. 필요하다네요. 도서관을 가야 해요. Mandibles, maybe. 우리는 청소부를 먹고 원단을 짜야 해요. 전령님을 먹어도 돼요? 맛있을 거예요. 좋은 실이 나올 거예요. 안 돼요. 사육자 여러분은. 지령을 따라야 하니까요. Yeah, I'm just like, why the fuck am I here? 당신들은 실을 계속 짜고 싶잖아요. 지령을 따르지 않으면 대행자들이 찾아올 거예요. Proxies. 우리에게는 지령이 우선이에요? 순서를 어기면 지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Yeah, you're not getting through to them at all, man. 새로운 실을 짜낼 수 있는 재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령 전달도 끝났으니 저는 가볼게요.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어떤 지령이라도 수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시... 한창 바쁜 중에 미안하지만 원단 받으러 왔는데 말이지. Oh god. 안녕하세요. 엄지사나 흑은 회시네요. She's so disgusted. 흑은 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지에서 의뢰한 노후부 원단 받아갈게요. 부수는 저 가방에 들어있답니다. 그나저나 곧 손가락 걸기를 시작할 텐데 검지치고는 너무 노골적이네요. 누님, 어쩔래? 전령이라 해도 검지의 직속? 우리로는 힘들 테죠. 하지만 전령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예요. 그렇죠. 저는 전달하는 사람이니까요. 검지는 여전하네요. 자, 그럼 합의를 봤으니 서로 갈 길 가죠. 양은... So similar, yet so. Why? 사육제는 도서관으로. 우리는 원단을 챙기고 전령 씨는 가실 곳이 있겠죠? He's just here. 저 조직은 천을 만드는 거야? 맞아. 질 좋은 원단은 굉장히 귀하거든. 조직과 해결사만큼 재단사들도 중요해. 저놈들은 음지에서 활동하나 봐. 사람을 먹고 실을 뽑아내는 것 같아. Eating people to make soup. Oh no, don't stop that sentence right now, Roland. 어차피 천 쪼가리잖아? 네, 천 쪼가리라니. 아직도 한참을 모르시네. 이 도시 바닥에서 한 가닥 하는 놈들이 그냥 몸을 들이미는 게 아니야. 너도 손님들을 봐서 알겠지만 입고 있는 옷은 평범한 옷이 아니라고. Oh, tell me more, Roland. 질 좋은 원단은 강화 시술만큼이나 몸을 보호해주거든. 근데 급 높은 원단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을 때가 있어. 궁방이나 재단사들의 멤버십에 가입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있거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이제 나도 정신이 아득해지네. 뭐 그것보단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소원을 빌어보는 거 어때? Why? 너도 내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어. 지령이 도서관을 목표로 하지 않도록 빌어야 해. 그래, 눈을 감고 소원을 빌면 되는 거지. 진짜 하는 거야? 네가 하는 헛소리를 그만 들으려면 이래야 할 것 같아서. 아무튼 지령이 도서관을 노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 다섯 손가락 중 하나인 검지가 눈에 불을 켜고 끈덕지게 붙을 거야. 검지? 뒷골목을 주무르는 다섯 개의 거대 조직 중 하나야.
뒷골목을 주무르니까 말 그대로 손가락들인 거지. 참 단순해. 아무튼 손가락들은 날개에 버금가는 힘과 영향력을 지녔으니까 괜히 밉보여서 좋을 것도 없어. Noted. 그리고 광신도 같은 검지는 지령이 아주 목을 매지. 그들에게 지령은 따라야만 하는 것이고? 맞아. 지령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게다가 엄지사나 조직까지 끼어들다니. 일이 너무 커지지만 않으면 좋겠는걸. 누가 오든 착실히 접대할 뿐이야. 배고파요. 원해요? Hungry. Sense I can be in the morning. Hungry. Ooh. Ooh. 새로운 씨를 뽑을 수 있어요. 기대돼요? I'm just being random. Call me Kevin whenever he needs food. 환영합니다, 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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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도 괜찮아요? 멋진 실이 나올 거예요? 푸른 빛의 예쁜 실일 거예요? 하지만 청소부보다 맛없을 것 같아요? How do you know that? How would she taste worse? 맞아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Oh, that's why. 이제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지겨워요. 저는 이곳의 관장이자 사서인 엔젤라이고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시게. 인사가 이렇게 짧아요. 게다가 성의도 없어요? 사라졌어요. What do they look like? Oh, aren't they just beautiful? Nalai has died, gained 2 strength at the end of the scene. Oh, ew. I don't like the look of that. We'll make fine. Add fascinating fabric to each other's hands. Okay, plus one for each page of the hand. Flick 3. Jesus. What am I fighting against? I only have one floor available? Oh, come on. This one just goes balls to the wall with making fine silk. Gabba, you bastard. Right. I gotta think. Could just hit them with the jewel special. Mr. McPunch Punch. I don't see this being necessarily a bad thing. But is it better than doing this one? I think it will be. I think we go with your salt floor for this one. I should be wearing a beast. Wanna get rid of who are you? Beta. We're gonna get rid of Beta as soon as possible. Had to use overpower. Never mind. Silent Knight it is. Wait. Okay. You know, it went a little bit differently. I thought some people were gonna attack another person. I don't know why. So this time Yum Yum's being bullied. I think we just go for the discard. Daring decision this time. Taylor. I think I will just hit him instead. I just tank the 20 damage, my friend. Are you weak against double pierce? I think you are. Oh, fun. So you give us fascinating fabric, and then we... Oh no. Oh no. Oh no. Not good.
We're just relying on Joel. Oh, he's most likely gonna get bullied, but gonna go for him. Not good, Joel's dead. Probably struggle, in my humble opinion. Come on, Beta's gotta go. Block at least one? Nope. Okay. Deal 5 stagger damage, Jesus. I don't want that. I'm just gonna have to use Fascinating Fabric now, aren't I? We have two. I might as well just use one. Well, next up, we're bullying Alpha, I guess. Even though Gamma's the one with lower health. We want you to live. You. Oh no. He doesn't. I don't think he has what it takes to live. Let's just pray. Just a 1v1. He's attacked twice. Oh no. He deals stagger. I don't win this. I don't win this at all. Oh. Oh my lord. How did he pull it off? Yum yum. Oh my. I'm shocked. Jesus. He got Drunk Fixer and Determined Challenger. You don't deal Pierce, so why do you get Drunk Fixer? I 힘들었어요? A lot of emotions 지쳤어요? Came out in a very 배고파요? Tired person. 나가고 싶어요? I hate you so much, Rodeo. 잘리고 싶어요? 뼈가 녹아요. 살이 터져요? 죽지는 않아요. Oh, she's not having it either. Oh, thank you.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Sorry, man. Sorry. 그래서 이 다음은 어떨 것 같아? 흐름을 보아하니 손가락 중 하나하고는 무조건 부딪힐 것 같아. 지금까지 언급된 게 벌써 엄지, 검지인데 솔직히 어떤 손가락이든 간에 골치 아플 거야. You know, I was stressing a lot during that fight. I couldn't even relax to the banging music in the background. 예, 현장에서 피투하며 구르는 건 저니까요. Yep, that's it. That you are. 고마움은 느끼고 있어. Nope, just thanking him. 네네, 더 열심히 힘내보도록 합시다. Let's see what else I can do without upgrading. I hated them. I did not like them at all. Nice.
I mean, the clothing looks cool. You can make a whole floor that's just like a cult room, I guess. That's the only positive I'm seeing here right now. Okay, I don't think this one's pretty pog, judging by the Book of Distortion. I don't remember which one I actually got to do. That was a funny one. Maybe this one? Probably this one. Alright, let's see what it is. Let's start. There we go. I'm already I'm having bad feelings already, but I love robots. Just not the robots from before. I still get shivers thinking about them. I don't know how. 녀석들한테 관측 장치 붙여둔 건 확실하지? 응. 보노, 관측 상황은 어때? 발로기도 도와주고 있지만 영 쉽지 않아. 이번 일로 실망이라도 잡히면 좋겠는데. 이제 와서 다시 물어보지만 이건 확실하지? 몇 번이나 말해. 추정 못하는 경로로 이어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지팡이 사무소가 제시한 거리니까 믿어도 될 거야. 철석같이 믿고 있네. So these guys are just cool. Brotherhood of Iron. That one is presumed. 더블사 뒤에는 알사가 있으니 그렇게 겁내는 게 이해는가? 그렇다고 여기서 그만둘 거야? 그만두지 못하니까 이 꼴이지. 워프 차. 오, 아우. Come on. I have some warning next time. I'm human. I know you guys aren't, but I'm human. 녀석들에게 부착해둔 요상한 관측 장치로 인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돼? 지파이 사무소에서 직접 준 장치잖아. 도시에서 정말 몇 없는 귀한 장치라며. 그리고 그 성능은 우리가 직접 검증해봤고. 도시에 별천지 같은 기술이 많다고 해도 이렇게 소편한 기술이 있을 리가 없을 텐데. 자, 출발했어. Stop! Stop! Please! I beg of you! I beg of you! 좋아. 이제 10초만 기다리면 된다. 오. Oh, not you too. Stop. 아직은 인과 최고 기록 장치가 무사히 작동하고 있어. 오. 뭐야? 잠깐, 이거 이상하잖아. 실종됐어. 관측 불가 상태야. 워프 열차를 탄 상태였는데 사라졌다고? 하,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 역시 그렇게 편한 기술이 있을 리가 없다고 했잖아. 탓하지 마. 기계 고장은 아니야.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니까.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혹시 특이점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오, 아멘. 27호 일부러 기계를 고장낸 거 아니야? Okay, no more beeping. We're good. No more high screeching. 쉽게 고장낼 수 있는 장치가 아니야. 그럴 능력이 있는 놈들도 아니었고. 그거야 모르는 일이지. 어쩌면 W사가 특이점의 비밀이 새어나가는 일을 막기 위해 방해 전파를 보낸 것일 수도 있어. 지팡이 사무소 녀석들은 이런 거 하나 조사 안 해뒀던 거야? 하, 미치겠구나. 이 여가에 혹해서 이런 엉터리 일이야 하고 있다니. 그만 좀 쫑알거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아주 보란듯이 어금니 사무소 책이 적혀있어. 말도 안 돼. 사라진 지 1분도 채 안 됐어. Is her hand inside the sleeve or like is the end of the sleeve like a claw shaped thing that's just holding the invitation? I'm just curious now. 도서관이라면 Where is the hand in this situation? 그래 알고 있어. 해결사는 조직이든 만남의 도서관 이야기뿐이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 이상한 곳에 우리도 들어가자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 이어간이라고 해도 목숨을 걸고 싶지는 않다고 확실한 것도 아니야. I'm gonna get my ass beat in this fight. 녀석들의 책을 보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났는지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 일이 여기서 꼬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역시 특이점에 대해서 알아내려는 사람들이 있네. 당연하지. 특이점이 가져다주는 돈이 얼마나 대단한데. 엘사도 특이점의 비밀을 유지하려고 꽤나 공들이지 않았어? 연기전쟁 이후 세워진 친환경 에너지 회사. 덕분에 그 지긋지긋하고 답답한 연기가 사라졌다고. 아, thanks for the... My dictionary just disappeared. I have no words to say. Never mind, I didn't say anything. 난 갇힌 채
대본만 읊었다고. 만약에 특이점을 알아내면 바로 뺏기는 거야? 그럴 리가. 저 녀석들도 지들이 쓰는 게 아니라 단서라도 잡아서 다른 날개나 거대 조직에 넘기려는 거겠지. 그 이후로는 특이점의 약점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거나 할 거야. 특이점은 특허가 걸려 있어서 바로 가져다 쓰기에는 위험성이 커. 무엇보다 그 특허는 머리가 관리하고. 결국 다 돈이네. 그나저나 나는 정말 그 워프 열차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한데. 손님부터 받는 게 우선이야. 이번 내부도 관측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는 보여도 과정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요즘 유행하는 뒤틀린 것 똑같이. 성가서 죽겠네. 환영합니다, 손님. 어떻게 어금니 사무소의 책을 가지고 있는 거지? 분명 워프 열차에 타고 있었을 텐데. 그것도 단 몇 초만. Well, she might tell you.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Well, never mind. He just wants to be mysterious. 특이점을 파헤치기 위해 많은 노력이 드는 것처럼 도서관의 비밀에도 큰 대가가 따르겠죠? 멍청하게 당연한 걸 물어봤군.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특이점과 다를 바 없다면 도서관이나 책도 충분히 그만한 돈이 된다는 거군.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Oh, she liked them. She was okay with these people at least. Bam, bam, bam. Ba-dum, bam, bam, bam. Jesus Christ. He's seeing red, yellow, and green. Oh god. He's already strong. He's already stronger than all... 1, 2, 3, 4, 5... All five of my floors combined. Oh no. He can see the fifth dimension. Jesus, she's just terrifying. Okay. Do each of you only have four? No, it's just you, Bono, you wacko. Why do you only have four? Huh? What? Oh my god, that's why. They're just paralysis people, but it doesn't look like it's too bad. Except for the fact that he gets to attack four times. I'm okay with this. Oh no, Master Yi looking ass over here, trying to see me in the sixth dimension. Alright, let's see what's up. You're already gonna hit me with that, eh? Yep. I know who to go for. I really don't like that. But then again, there's a guy with it that can attack four different times. Who's the priority target in this situation? Yikes. No bueno. Well, start off by bullying Bono, I guess. Well, after this interaction happens. Just trade. Don't let them bully you. Oh my god. Alright, calm down, Dick. It's just one guy that punches people, right? They all just want to throw analysis at me. Analyze my ass. Bro, I don't like this. Well, at least you don't take that much damage, Joel, I guess. Stagger, eh? Almost dead. Nice. Fucking bleep bleep blooped my ass. Jesus. I think we're gonna have to... Yum Yum's gonna have to bring us back for the squad.
We have a stay claw page, so we'll use it against. Yep. It's a good thing. I'm here. Jesus. Okay. I'm okay. Jesus. Anyway, as I was about to say, this looks like it's not too bad. You and Joel will live for another tur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y're bullying anyone else but him. Blade Whirl. Oh? Can we get a stun? A stagger, I mean? Not on Yum Yum. Who's the Clash God? Who is the Clash God? I say it's Yggdrasil. We need two people on his ass. I do not trust this. Plus, he's at 28 health, so I think my fears are warranted. Okay. It surprisingly turned out okay, despite. I'm out. Okay, Daring Decision did bully him. There was no need to send out Jewel. Oh god, this hand. Just brawl. Actually, and I don't know how to cancel. Oh, I cancelled it. I now know how to cancel, folks. Great. Brawl did not work. Gamble did, however. You know, Joel, I still like you. It's okay, brother. The Gaze office. Yeah. Nice. Huh? Joel got dog ears? L사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 W사는 빠르고 확실한 이동 수단. 그렇다면 R사의 특이점은 무엇일 것 같아? 효과적으로 살인 기계를 만들어내는 게 특이점이겠지. R사를 이용했던 네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아? 여러 번 말하는 것 같지만 난 그런 세세한 일까지는 몰라. 그래도 지켜본 바로는 확실히 많은 수의 토끼와 개개인의 전투력을 생각하면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월등히 강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느 정도 잘 처리해줬습니다. 그럼 그 원리는 무엇일까? 알사의 수뇌부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알겠어. 다들 꽁꽁 감춰두는데. 뒤틀림이든 환상체든 과정은 안 보이고 결과만 있다고 했잖아. 다른 특이점들도 비슷해? 결과만 소비할 뿐 과정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네. 그게 속 편하니까. 기술을 이용하는 중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궁금해하지 않지. 돈 쓰는 사람들은 돈을 주기만 하면 되니까 딱히 궁금해할 이유가 없잖아. 엘사도 그러지 않았어? 맞아. 결과만 필요했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든 제대로 진행하기만 하면 됐어. Yep. 그쪽도 그랬다면 다른 날개들도 별반 다를 게 없지. Survive yet another one. Thankfully. Jesus, this man is terrified for his life. I gotta agree with him though. Like, I'd be scared as well looking at that. What the fuck is this? Did I get that one card? I got this. Oh. They're all ones and twos. Yeah, plus one if the target has paralysis? Huh. I see what you're going for. We did get one binding arm. Two binding arms. That's pretty good. Fairy Festival. Huh. I'm gonna get traumatized again. Actually, those two were specifically for you. Or dang.
You're the first person to get 4. Let's see how Fairy Festival goes. I don't want to see how Fairy Festival goes anymore. Someone take me out of here. What is that thing? So what, do you want me to take down the allies first? Oh my god, you're already swiping Gundam Shelly's ass. Like, come on, man. Whose page do you even have, Shelly? I just realized. Emergency rations? I gave you such a shit one. What the fuck? I mean, this one has 5. Speed, so that one goes first. I don't care about you. Wow, they take a lot of damage, huh? Please, it's so visceral, the noise is, my god. Alright, so the queen's gonna eat that little child there, presumably. How do I know when it's in prepared meat status? What the hell is prepared meat status? Do I want them like this? Like, I honestly don't know. Maybe we go for the queen. I mean, they're staggered anyway, I don't really care that much about them now. They don't deal too much damage, at least. Oof. That hurt me. Mentally. Bro, I don't think I'm winning Clash. I'm not winning a single Clash. Happy memories. You probably wanted her. Can I re-choose this? No? Fine, we're here. Who got it? That's not bad. I like it. I mean, fucking Hawkup's probably dead, so that's not good. Probably could have saved her, but like, it's just a trial run. You know how it is. Now everything's gonna hit it. Jesus. Some form of an idea how to go about this next time, at least. He only has one commandeering, which is not good. How does one go into prepared meat status? How do you become prepared meat? Presumably, since it's giving off, like, an effect of sorts, it's in prepared meat status. Yeah, it's prepared meat, so you have to... Yikes. So you have to, you have to drop it to 1 HP twice, I guess?
Yeah, bleeding. Actually, which one did I... Oh, Jesus. Okay, so you eat that. We want to monopolize, but we can't do that because you're just dead. It's okay. Hopefully for next time I will remember that, and I also have to remember to change your page. Because why the hell did I give you Jax? 2 HP at the start of each turn. When is that gonna help anyone? Alright, let's see who's next! You? Isadora. And Walter. I received something. Let me check.늘 드시던 대로 준비했습니다. What's this? 고맙네, 필립군. 저... 스승님. 이런. 오래전 못난 친구의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다니. 오늘따라 차의 맛과 향이 진해서 좋군. Almost fucking died into my chair. 예, 감사합니다. 오랜 친구의 소식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필립군, 도서관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 No, I have not heard of the library. 예. What is the library? 협회에서 도시 전설로 지정한 사건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도시 질병으로 등급이 올라갔다네. 츠바이의 육과가 당했다고 하더군. 그렇다면 그 친구분이라는 게 혹시... 그래, 월터지. 이 친구도 도서관에서 잠들었나 보군. No, Walter, bro. 못난 친구야. 그렇게 위로 올라가려 발버둥 치다가 결국 이런 꼴이라니. Oh, okay, so that's what changed. Okay. Alright, hang on. I actually gotta check this. This is important. This is for my future. 오구지에피지에피엠. What? I'm sorry, what? Play a game in real life as well? What is this? Alright, anyway. 안타깝네요. Sorry about that. 같은 츠바이 동기셨다고 들었습니다. 상심이 크시겠어요. 상심이 크긴 무슨. 월터 녀석은 전부터 늘 안 입고 왔다네. What, you told us that backstory for nothing? Bruh. 예? 그릇이 작은 친구였지. 머리를 나름 굴리는 것처럼 보여도 생각이 단편적이었어. 게다가 말끝마다 물음표를 붙이며 질문해 대니 어찌나 거슬리던지. Jesus Christ, man. 그런데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저세술이 좋은 건지 운이 좋은 건지 육과에서 더 밑으로 떨어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지. You're just bullying Walter, come on. I say that while I'm not concentrating on the story at all. You know, I'm sorry, Salvador. I should give you some more respect. I'm gonna look at my board more. 이놈의 지긋지긋한 쌍화차 냄새. 오늘따라 더 진한데. We have another coffee drinker. 어서 오세요, 선배. At least you're human. 필립. At least... 아주 날마다 쌍화차 타는 실력이 늘어가나 봐. 그렇다네. 필립군이 쌍화차 말아주는 솜씨가 용해. 나도 제대로 한번 배워서 아내에게 타줘야겠어. 감사합니다. 무슨 그런 묘한 표정으로 웃어? Oh, I need your... 쌍화차만 주구장창 만들려고 우리 사무소 들어왔나? I was about to just throw it away, throw it at the wall.
Then I realize I actually need a quick stream. 유나영, 필립군은 실제 성과도 훌륭하다네. 보란 듯이 5급 해결사도 되지 않았는가? He can read the times two tables, which is something I, Salvador, cannot do. 쌍화차 만드는 솜씨를 심사에 반영했다면 1급은 물론이고 색까지 부여받았을 걸세. 그래, 필립군이 색을 받는다면 이 쌍화차에 동동 띄어진 노른자같이 샛노란색이겠군. The hue of this egg yolk floating atop the tea. So you have an egg yolk on top of your tea? 내가 좋아하는 캐나리의 색과도 같지. What? 스승님, 제발 실없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필립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어쨌든 I'm still confused. 전에 바늘 의뢰는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Does it mean that he just stuck an egg yolk on his tea? Oh my god, I'm scratching my head. I'm so... 대단해요, 선배. I'm calm. 단독으로 Peace. 도시 전설 의뢰도 해결하시고요. 마지막에는 위험했어. Oh, Jesus. 어디서 구했는지 몰라도 뇌간집 속 공명기를 이용해서 녀석들의 몸이 한 덩어리로 뭉쳐졌다니까. 그 속에서 건물은 녹아내리지. 미친 듯이 터져 나오는 바늘에 맞은 사람들이 폭발해서 아수라장이 됐지. 아,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Needles kept pouring out of that lump like crazy. Oh, is it the porcubus or some shit? 게다가 그 배우는 역시 그 배후는 어제의 약속이었나? 맞아요, 그런 것 같던데요. 솔직히 믿을 순 없지만 마법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 모양이에요. I really want to search it up. Yesterday's promise. 바늘마다 이상한 문양 같은 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증폭기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적어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요. Is yesterday's promise the right one I'm thinking of? What do we corp? 그래도 무사히 처리했지 않은가? 유나양도 우리 사무소의 자랑이야. I didn't do that. I won't pretend. I pretend a lot of things didn't happen. Was it yesterday's promise? That's what I did. What is yesterday's promise? Now I'm just curious. I'm more curious. 어째 제가 다 먹여 살리고 있는 것 같지만요. 게다가 사무소는 둥지에 있어서 월세도 살떨리고 이번 의뢰비로는 부족한 거 아시죠? 그 문제라면 괜찮다네. 앞으로 3개월 정도는 걱정 없을 만한 일을 받았어. Drumroll, please. 도시 질병급이라도 돼요. 그렇다네. 도시 질병이요? 무슨 일인데요? 우리 사무소 단독으로 처리하나요? 도서관이라네. 쇠기 사무소에 연락을 해봤지만 다른 일이 있는 건지 바빠 보이더군. 일단 우리 사무소 단독으로 처리한다고 했네. 게다가 이번 의뢰는 츠바이 협회로부터 직접 받은 건이지. 아무래도 전투에 능통한 사무소가 필요한 모양이야. 알겠어요. 그럼 연락 돌릴게요. 부탁하네, 유나양. 저에게는 첫 도시질병급 사건이네요. 그렇지, 필립군. 도시질병급 의뢰는 처음이겠지만 너무 긴장하지는 말게. 나나 유나양을 보고 배우는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Then they're just gonna die. 이번 일을 잘 마무리한다면 전처럼 영감님 집에서 홈파티라도 하자고요. 유나양, 어디 가서 굶어 죽지는 않겠어. 제가 한 먹상 하잖아요. 영감님 요리 솜씨도 끝내주고요. 홈파티인가요? 왜 그리 울상이야, 필리? 도시질병 사건을 맡아서 혹시 긴장한 거야? 아니에요. 뭐 아니면 됐어. 먼저 준비하고 있을게요. Wait a second. Butterflies. Butterflies. There's another lobotomy corp person. I can't remember the name. I'm gonna continue on. Maybe if I play lobotomy corp on stream, I wonder. Or just in my attempt. 일이 끝나면 잠시 둘이 이야기라도 하는 게 어떤가? 네?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말이지. 알겠습니다. 아, 저 하라범은 아직도 해결사 일을 하고 계시네. 아는 사람? 별건 아니고
예전에 몇 번 스쳐 지나가듯 신세진 적 있어. You're gonna see a familiar face. 잔뼈가 굵은 해결사기도 하고. I wonder if they're gonna make him interact. 꽤 전의 일이지만 젊었을 때 연기 전쟁에서 어느 정도 이름 날렸던 해결사 중 하나야. 확실히 인맥이 꽤 넓은 것 같아 보였어. 뭐 그때에 비하면야 지금은 나처럼 퇴물이지만. 너보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사실을 말해야 직성이 풀리지. 내부는 꽤 그럴싸하네. 심야에 최장버거 의뢰꾼으로 습격했던 공장과 분위기가 비슷해요. Pancreas Burgers? What the hell kind of name is that? 제발 좀. 그 사건은 떠올리기도 싫단 말이야. 게다가 여기에 어딜 봐서 비슷하다는 거야? 그 공장도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났던 곳이고는 이렇게 깔끔하고 분위기가... 빌립군, 아까 마신 쌍화차를 다시 개원할 뻔했다네. 죄송합니다. 환영합니다, 선배. There's the clap. I was waiting for it. 반갑네. 분명 자네가 엔젤러겠군. 예. 이곳의 관장이자 사서입니다. 자네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저도 궁금하네요. 그렇군, 그렇군. 재밌는 농담도 할 줄 아는 친구구먼. 스승님, 말 길게 끌 거 없지 않아요? 엔젤라 양, 그렇게나 많은 죽음을 머금고 편하게 마무리 지을 생각하지 말게나. 피차 마찬가지로 보이네요. 그럼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오, Jesus. Get so much shit. Oh yeah, I can just scroll down. I don't know why I was trying to click the arrow. Flash of Sun, Sunset Bleeds, Crack a Dawn. Wait, no, that's not a... I didn't mean to right-click. Now it's gonna force us... Unless I skip. Gain power by double the current emotion level to load level 1. Inflicting burn using combat pages apply plus 1 additional stack. That will be good with the with Lulu. I don't know why I'm saying it like that. That would be good with Lulu. So I want butterfly smash. It's the butterfly thing. I can't remember its fucking name. I love that weapon. I mean, I love that EU. Yeah, I mean, we've been doing it with just Yasod, so we might as well do it with Yasod. You know, why can we only do it with one move? Interesting. There's no way I'm winning that, so... I can win that. Yeah, it's just retaliate. Okay. It is in our favor right now, even though I just got dealt 16 damage. I saw that. Be a while before I can use that, so... Play for the best. Probably want to kill the old man, yeah. Oh Jesus, so flashy. Oh well, was to be expected. That is disappointing. No stagger just yet.
That's unfortunate. We have to use it on this. Yeah, might as well just use the daring decision. Oh, wait. Get the pick. Use it for that specifically. Might as well just take damage even though you're about to die. Unlucky. Can we stagger before he does it? Nope. You all got staggered instead. Damn it, old man! Well, this is unfortunate, but it is to be expected. I haven't upgraded my things after all. Look at him. Can I zoom in specifically to that? Nope. Okay. I wish I could. I don't. Am I just retarded? I wish I could. We killed the old man. So, not too bad. We got three Salvador books. I call that a win. Even though it isn't really. Right, hang on. I did get something, didn't I? Yeah, I got ears. How to. Two chance to boost blunt. That's all you have on, doesn't it? Yep. Oh, our friend. We don't have pierced attacks. Might as well just get that one. Okay, what the hell is this? What the? Oh, we don't have pierced attack. So that's just kind of stupid. You know what? We'll keep yum yum like that. I did not mean to press it. I am too. Spider bud, huh? We haven't fixed Tatiana yet. Alright. We do this? Yep. Last one to check. And then I might just call it a day.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This is the one I saw. 오늘도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 saw this one at least. I remember this one vividly. I remember the fucking cog. 새로운 신도분이 오신 것 같군요. 어떤 고민이 있어서 이곳에 오셨나요? This is your average ancient gear user. 더 이상 이 도시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떤 점이 그리 힘드신가요? 모두 삭막해요. 제 인생도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8시까지 직장에 가고 똑같은 표정으로 같은 일만 반복해요. 일이 끝나면 10시가 넘는 경우가 허다하고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벌리는 것 같아도 달마다 빠져나가서 보이지도 않아요. 출근길, 퇴근길 모두 같은 표정이에요. 우리는 왜 일하고 돈을 버는지 어째서 살아가는지 목적을 잃은 것만 같아요. 그냥 톱니바퀴예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그냥 톱니바퀴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도시에서 저란 부품이 없어져도 그새 새로운 톱니바퀴를 찾아 갈아끼겠죠. 전 뭐일까요? 저의 존재 가치는 그 마음 이해한답니다. 도시 모두가
목적 없이 굴러다니는 톰니아도 같죠. 그곳 한복판에 있으면 마모되어 가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하지만 꼭 톱니 바퀴가 나쁜 것일까요? 네? 문제는 우리 스스로 톱니 바퀴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답니다. 아버지를 잃고 방황하던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도 톱니와도 같은 삶을 살아오셨거든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표정으로, 그리고 같은 곳에 갔다가 같은 시간에 돌아오고. 아버지는 톱니에 대해 연구하시는 분이셨어요. 바로 당신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답니다. 한 가지 물건만 보게 되면 그 물체를 담는 걸까요? 일을 할수록 아버지의 이마에는 마치 톱니의 이 같은 주름이 깊어졌고. Now you're just hallucinating. 그렇게 아버지는 끝까지 도시에 녹이 낀 톱니인 채 누군가에게 살해당해 생을 마감하셨죠. 그런... 저는 생각했답니다. 우리는 사실 도시의 톱니인데 우리의 존재를 부정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아닐까. 하지만 그런 삶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목적 없이 숨만 쉬며 하루하루 굴러갈 뿐인 톱니라니. Please, I don't want life. I mean, I want life. 그거랍니다. 목적 없는 톱니인 것이 문제랍니다. 톱니 바퀴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인가요? Who? Me? 예, 그럼요. 저마다 태어난 목적에 맞게 굴러가면 되는 거랍니다. 당신만이 될 수 있는 톱니 바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톱니 바퀴. 다만 어디서 어떻게 굴러가야 할지 몰라 슬퍼하는 톱니 바퀴가 많을 뿐이랍니다.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을 보세요. 당신이 평소에 보았던 도시의 사람과 같은 표정인가요? 아니요. 다들 행복해 보여요. 믿어보세요. I still don't understand how she's been able to create this cult. 네. I mean, this church. 전 이건 말고는. 자. The ominous chair in the background. 당신에게 삶의 목적을 부여해 줄게요. 이 의자에 앉으면 될까요? 네. 편히 앉으세요. 당신이 어떤 톱니 바퀴일지 알려주는 의자랍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 건 맞죠? 그럼요. 어머, 당신은 생각 톱니셨어요. 와우. 생각 톱니요? 생각 톱니로 삶의 목적을 부여받는 분들은 굉장히 귀하답니다. 지금 저를 도와주고 있는 분들이죠. 참고로 저희 아버지도 생각 톱니랍니다. 그럼 당신 머리 뒤에 있는 톱니 바퀴가? 아버지랍니다. 언제나 저에게 현명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죠. I completely forgot about that. 무엇보다 고기 톱니 분들에게 생각 톱니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설마 제가 말 그대로 톱니가 되는 건가요? 아픔은 잠시예요. 무구한 충만감이 따라올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매우 귀하고 귀하신 생각 톱니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잠깐만! 이런 거지는 몰랐어요! 에, my nose is close enough. 톱니가 굴러가듯 삶이 돌아간다! 저 사람이 톱니 교단의 교주, 에일린. Church of Gears. 이런저런 톱니들을 봤지만 생각 톱니는 또 처음 듣네. 지금 행해지는 것이 그 의식인가 보군. 톱니를 뒤통수에 꽂으면 똑똑해진다고 했던가? 아주 별 지랄을 다해요. 자, 어디 보자. 시협회 유진 부장이 부탁했던 게 톱니 교단 신도 10명 사살 및 교주 무력화 후 확보. 시협회 이과의 유진 부장이 직접 우리 사무소에 일을 부탁하다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지. 언제까지 저 광경을 보고 있어야 하는 거야? 아, 지금 바로 써버리면 안 돼? 기다려. 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 톱니인가요? 이분은 특별히 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을 부여받은 톰니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게 될 거랍니다. 그래요. 처음은 힘들죠. 조금만 굴러보는 거예요. Oh my god. 네. 다른 분들과 천천히 한 바퀴씩. 저희 아버지께서 분명 친절히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죠? 행복해지죠? 저도 굉장히 기쁘네요. 신도 여러분, 오늘도 길 잃은 톰니 한 분이 행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두 팔 벌려 아버지께 감사를. 감사를! 네? 조심하라고요? 지금이야. 뭐죠? 무슨 일이죠? 이게? 톰니들이... 톰니분들이... 이러지 마세요.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저희를 내버려 두세요. We are but a humble cult. We do not do anything dangerous. 부여된 삶에 따라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자, 교주란 녀석. 뭐 이리 맞추기가 힘들어. 본인의 의지로 피하고 있는 것 같지 않군. 마치 궤적을 예측하는 것 같아. 저 생각 톱니라는 게 미친 듯이 돌고 있어. 미치겠네. 탄환 가격이 얼만데? 다마키, 톱니가 돌아가는 패턴만 읽으면 가능해. 너 시간해? 어깨에 빗 맞았어. 내가 마무리한다. 로지 아틀리에의 탄환. 친구들, 없는 형편에 돈 많이 썼네. 푸른 잔향? Blue reverberation. 당신은 아버지께서 줄곧 저에게 말씀하신 분이. 그런가 봐. 나 당신이 필요한데 나와 같이 가줄 수 있겠어? 네, 그럼요. 저란 톱니는 줄곧 당신을 기다린걸요. 오케이. 고마워. 안 돼. 우선 저 친구들부터. 플루토? 에일린을 돌봐주겠어? 도망쳐!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푸른 잔향이 왜 여기 있는 건데? 나도 몰라. 젠장. 적고를 보아하니 우리를 죽이려 들겠군. 이 일이 실패하면 돈을 벌기는커녕 탄환값으로 다 날린다고. 아까 봤잖아. 푸른 잔향이 탄환을 튕겨내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지금은 이대로 도망쳤어. 목숨이라도 남겨야 해. 곧 입구야. 안녕 친구들. 대체 누가 이런 앙증맞은 내리를 할까? 젠장. 왼쪽으로 뛰어. 이렇게 느려서야 어디 써먹을 수나 있겠어. 어디선가 너희를 구해줄 동아줄이라도 내려오지 않으려나? 총을 버려야 하나? 미쳤어? 이게 얼만데? 절대 못 버려. 언제까지고 숨어 있을 수는 없어. They cost too much to throw away. 뭐야? 초대장? 이번에 하나에서 도시 질병으로 지정한 도서관인가 뭔가 하는 그거?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 보기 좋은걸? 추위를 피해 모여있는 귀여운 병아리들 같아. 푸른 잔향, 우리가 너의 일을 망쳤다면 여기서 본 것들, 있었던 일들 전부 잊을 테니 우리를... 뭐? 그럼 누가 이 일을 맡긴 건지 말해줄 수 있어? 10초 줄게. 9. 몰라 리웨이. 초대장 그걸로 어떻게든 해봐. 6. 누구 팬 있어? 서명해야 하는... 팬이라면 여기 침착하게 하라고. 4. 미친 새끼. 빨리 다들 서명해. 3. 자, 이제부터가 시작이겠지. 그럼요. What the hell is Pluto? Why do I not remember this guy? This guy's way fucking cooler. 푸른 잔향. 붉은 안개와 비슷한 이름이야. 맞아. 둘 다 하나 협회로부터 색을 부여받은 해결사야. 1급 해결사, 그 이상이지. 그렇게 대단한 해결사가 벌써 나타났다니 신기하네.
해결사 중에서 또라이가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푸른 잔향은 특출난 또라이야. 꽤 유명한가 봐? 유명하지. 마탱이는 갔어도 실력은 확실하거든. 그러네. 총알도 다 막아내고. 그래서 다들 웬만하면 총을 안 쓰지. 한 따까리 하는 놈들한테 총을 쓰기에는. 확실히 지금까지 방문한 손님들 대부분은 총기류를 사용하지 않았어. 왜 사용하지 않는 거야? 비싸거든. 정말 비싸. 그래서 비효율적이고. 총도 총대로 비싸지만 저 불쌍한 녀석들 말대로 탄환 가격이 장난 아니야. 탄환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꽤 드나 보네. 물론 그것도 있지. 하지만 제일 말도 안 되는 건 머리에서 총기류에 책정한 세금이야. 총의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탄창 두 개의 값과 쓸만한 총의 가격이 비슷해. 사무소 단위로 쓸 탄환을 구비해두는 것보다 사무소 전원에게 강화 시술을 해주는 게 더 싸게 먹힐걸? 성능에 따른 효율로 보자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자연스럽게 총과 탄환을 제작하는 공방도 찾아보기 힘들고. 심지어 취득하기 까다롭다고 소문난 총기류 제작 면허를 받은 공방에서만 만들 수 있으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내 짐작이지만 쉽게 죽일 수 없도록 하는 것 같아. 무엇을? 사람을. 그런 배려가 있을 줄이야. 아, 당연히 머리와 이 도시가 사람의 생명을 중요시한다는 건 아니야. 사람이 사람을 시시하게 죽여선 안 된다는 철학? 뭐 그런 것 같아. 웃기네. 총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얼마든지 시시할 수 있는데. 뭐 그렇지. 아, 여기까지 오지는 않네.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 보기 좋게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군. 푸른 잔향은 모든 걸 아는 것 같았어. 당장 목숨이라도 부지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스테판, 너무 긴장하지 마. 어떻게 긴장을 안 하냐고. Why the music stop? 기껏 도망쳐 온 것이 생판 모르는 도서관인데. 우리 탄환도 얼마 남지 않은 거 알지? 여기서 죽든 아까 푸른 잔향한테 죽든 마찬가지야. 그럼 당연히 좀 더 나중에 죽는 걸 선택해야지. 어차피 인간은 언젠가 다 죽는데 그냥 지금 죽자는 거랑 뭐가 달라? 그건 또 맞는 말이네. 걱정 마. 내가 잘 해볼게. 환영합니다, 손님. There she is. 안녕하세요. 곧 죽어서 당신의 책이 될 예정인 스테판입니다. 이 손님은 기운이 없으시네요. 책이 될지 책을 얻으실지는 손님에게 달려있답니다. 예예. 힘찬 응원 고맙습니다. 너 때문에 분위기 다 처지게 생겼잖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급하게 도망쳐 온 것이라서요. 저희는 볼 일만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이해합니다. 다양한 손님들이 각자의 사정을 안고 오는 곳이니까요. 더 무례하신 분들도 계셨으니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푸른 잔향이나 이 녀석이나 둘 다 싸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차라리 아까 깔끔하게 푸른 잔향에게 죽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 조잘조잘 앵무새 새끼도 아니고 얼른 들어가기나 해. 성질 급하기는.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래. She enjoyed that. That interaction, at least. Right. This shouldn't be too bad. And hey, we got Pierce. We might be able to stick this into like the whatchamacallem. The universe person. You know what? I'm gonna stop speaking. I'm just gonna figure out who I'm gonna use. You know, I have been liking them, but I think we need to give Roland this. We need to give back Roland the spotlight. I think that's a sentence. Let's do this. More common type of combat page. When a melee page clashes against a ranged page, its offensive dice cannot damage the recruit immediately. If it wins in a clash against their offensive die, Hey. Melee die will be retained upon winning a clash and moved to the end of the dice queue. Ranged pages will always be played before melee, okay?
plus common combat pages that perform attacks at a distance. If the offensive die of a range page loses in a clash, range user will take no immediate damage. Okay, or the opponent's melee die will be retained. Gotcha. B737. I'ma hit you with a I'll end you. 620, and it's ranged. Well, judging by that, we monopolize upon this and set her on fire. And I think that's us. Oof. Jesus. Already staggered, my god. But the comp, they are single use. Huh. That's interesting. What do I do with that? We'll go like this. Jesus. They did not have much left. And they still got a couple more. What the fuck? Oh well. We're all heading towards someone other than Mary, at least. Guess we'll just do it like this. Just have to tank it. Actually, someone managed to block that. Jesus, I just realized that. There he is dead. I wonder if I'm even able to block this. It doesn't look like it. Where'd you get the prey? Odds aren't looking too good, though. Stagger, Jesus. Can't do much about this. Well, if he's gonna get staggered, might as well let him get staggered. Wait, that was a apron move. Why does he have two all of a sudden? What the heck? I just realized that, what the hell? How was he left on one health? Right out to bullying. Alright. That is unfortunate. It is what it is. We'll try getting soft door. These are all fairly useful, at least. Good though. Oh, there it is. Didn't get crack of dawn. Unfortunate. Oh yeah, true. Well, but sadly,
that's where I ended here. Well, it was fun while it lasted. I gotta go sleep now. Yep. Tomorrow. I'm thinking of something tomorrow. Do I stream tomorrow? Not this game, though. I need time to prepare for all that shit. Anyway, I will go on. Maybe some Dead by Daylight tomorrow. I haven't played that game in a bit. Well, see ya.